어느덧 쿠팡이가 18주가 되었다. 이제 은혜도 제법 배가 많이 나왔는데 확실한 건 이거 원래 은혜 배다. 은혜는 원래 배가 황소개구리 올챙이처럼 볼록하게 뒤질래? 어? 나레이션인데 들려? 쿠팡이나 아들이라 걸음마를 시작하면 나는 바로 해루질을 시킬 거다. 그러려면 쿠팡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야 하는데 보양식을 먹여야겠다. 은혜야, 너 쿠팡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원하지? 당연하지. 그럼 잘 들어. 넌 지금 내가 잡아오는 비린내 나는 개 같은 내기를 분명히 먹어야 될 거야. 반드시 반드시. 아오. 너무 땡땡? 자, 여러분, 오늘 민물 잡어들을 잡아가지고 민물 어죽을 만들어 먹으려고 여기 어딘지 아시죠? 포천의 맛집 세청가든으로 왔습니다. 세청가든 하면 누굽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한탕의 성 여러분입니다. 자, 오늘도 어부님의 잡어를 스틸하러 왔거든요. 아,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멀지는 않았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망치도 우선 챙기긴 했는데 얇게 얼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좀 깨면서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지금 드는 게 뭐가 드나요? 오래무지, 토마자, 물고기 그 정도. 자, 그래서 어부님이랑 지금 포터 타고 어부님이 가는 데가 거의 산골이잖아요. 차가 안 다니는 거. 아, 이렇죠. 그러니까요. 좀 무서워요. 진짜로도 챙겼어요. 쓸면서 운전하기. 네. 알겠습니다. 저거 타고 바로 한번 오프로드 가보도록 할게요. 어부님 괜찮은 거죠 이거? 브레이크 한번 걸어볼까요? 네. 오, 지금 스키. 어부님 저기 괜찮은 거죠? 괜찮아요. 미끄러지면 바로 여기 낭떠러지. 하지만 뭐 어부님 나 말이잖아요. 당연하죠. 제가 눈 감고도 봐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막 어부님 한 손으로 들기도 힘든데요. 이거 발 씻고 타야 돼요. 아니면 끝나고 어부님한테 발 두드러 맞거든요. 망치려요. 근데 이거 여름보다 겨울이 낫죠? 더운 게. 여름엔 너무 덥잖아요. 그쵸. 겨울엔 그리고 또 배를 안 타요. 얼어가지고 전기톱으로 또. 그쵸. 옛날에 저희 셋이 엘사 같은 디즈니 옷 입고 하는 영상 있거든요. 이번에도 한 번 더 해야죠. 좀 창피하긴 한데. 그딴 옷 입고 민물고기 잡는 새끼들 어딨어요? 그런 줄 알아요. 와, 바로 얼음이다. 이 얼음 출렁출렁하니까 이거 밀고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어? 올라탔는데요? 어, 야. 승두부 얼음이야, 승두부 얼음. 어머니,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좀 재밌어요. 이런 거 좀 안 해. 거기가 좀 세네. 거기 제가 망치로 조직. 야, 이 개랄까? 야, 이 개! 아, 이거 개 무겁네요. 오, 자, 오! 야, 자, 야,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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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놓치면 안 돼요? 오케이. 어, 약하네. 제가 센 건데? 승모근 발자국. 그냥 섰어요? 밑에도 섰어. 오! 오! 얼음 밀면서 가고 있어. 오, 나왔다. 자, 여러분, 이게 강망입니다. 오늘 몇 개 걷나요? 두 개에서 안 나오면 세 개. 그래, 어부님 징크 수 있거든요. 여기 많이 나올 것 같나요, 어부님? 절대 안 나와요. 이렇게 말해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좀 나올 것 같은데요? 하는 순간 그날 망해요. 어부님, 근데 망치 무슨 짓 하셨어요? 왜 까맣지? 녹았나 보다, 여기. 자, 첫 번째 강망. 얼음 속에 숨어있는. 와, 얼음에 굳은 거 보이시죠? 우와! 어부님 힘 엄청 세 보여요. 자, 과연 오우야 생각도 없네. 아까 사실 어부님이 차 타고 오면서 오늘 왠지 많을 것 같은데 라고 하셨거든요. 아, 괜히 얘기했다. 어,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요. 그렇죠. 여러분, 얼음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부님 생각보다 적은 거지? 괜찮네. 보기엔 좋아요. 무슨 종류예요? 달견이 참마자요. 꼭지도 있네요. 아, 꼭지 좋죠. 달견이 참마자, 모래무지 다 잡곡인데. 오, 야, 꼭지 씨알 봐라. 어, 죽었는데요? 괜찮아요.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된장고예요. 와, 이 정도 씨알 잘 없는데. 이거는 거의 우럭 같아요, 우럭. 얘가 민물 우럭이라고 해가지고 행동이나 생김새 전부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 달견이. 얘 수컷은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그리고 요 녀석이 바로 참마자입니다. 요게 진짜 맛있다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다음 두 번째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어. 어머니 멋있는데요? 닌자 거북이 같아요. 야, 두 번째 나왔습니다. 여기 어떨 것 같아요, 어머니? 없을 것 같아요. 예. 오. 우와, 아까보다 훨씬 많다. 우와. 와, 됐어요. 오, 여기도 꼭지도 있다. 오, 저거 뭐예요? 아, 얼음치구나. 아유, 커서 좋아했네. 아, 좋다. 얼음치로 여러분, 어부님이 오시면 항상 보는 천연기념물 어종인데 절대 잡아서 드시면 안 되는데, 사실 여기서 저희는 얼음치를 계속 보다 보니까 왜 이게 천연기념물인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오우, 맞아. 오우. 자, 여러분, 요게 얼음치거든요. 그냥 잉어 플러스 누치가이 생겼는데 요게 멋있습니다. 위 지느러미가 멋있어. 아우, 멋있기는. 씨. 야, 뇌진탕 걸려라. 이거는 뭐예요? 갈견이에요? 어, 갈견이. 이거 맛있어요, 어죽으로 하면? 최고죠. 이거 되게 담백해요. 어, 그리고 꼭지가 또 들어가 있네. 얘 살아있죠? 살아있어. 일부러 가만히 있는 거. 어, 살아있다, 살아있다. 저거 가져가야지. 저런 그래도 많습니다. 지금 두 개 털었는데 요 정도 나왔거든요. 자, 여러분, 요게 바로 돌고기입니다. 주둥이가 삐죽해가지고 돌고래처럼 생겼는데 돌 밑에 숨어 사는 애들이에요. 얘는 돌 밑에 족대지라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종인데 맛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이 바로 모래무지. 이게 아가리 보시면은 필러 맞은 것처럼 굉장히 탐스럽거든요. 모래무지만 따로 해가지고 팔면은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잡어에 들어간다고요. 잡어치거나 아깝죠? 아깝죠. 모래무지만 따로 많이 안 나오니까. 아, 그래서 잡어랑 같이 해서 파는 거구나. 여기가 좀 없을 거예요. 아주 좋은 발언입니다. 너무 없어요, 거기가. 꽝꽝 울었어요? 네, 망치 저 한 번만 쓸게요. 자, 오늘 망치 실력은 뭐? 망치 한 번 그냥 때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멋있다. 어부님 생선 죽일 때 같아요.
그래? 아니 아니. 보통 가물치 이런 거 오한마로 꺼내서 죽이시거든요. 뭘? 안 돼. 말 때 이거. 안 돼. 잠깐만. 안 보여 안 보여. 그래 이렇게 하면 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고무가 빠졌어요. 어쩐지 고무가 녹더라고요. 괜찮아요? 자 여러분 저 망치는 저희가 꼭 꺼내도록 할게요. 다 있어요 그걸로 꺼내면. 아 그걸로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톤 터치 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럼요. 야 이 씨발 개 씨발 빠세. 이쪽도 꽤 배가 들어갈 수 있어. 리바. 아아아아아 아, 이거 보세요. 야. 오세 기종. 웜기요. 오, 좋아. 기종 목이요. 네. 방금 새끼 박아. 뼈 부러지. 근데 그쪽이 아니고 저기죠. 이렇게 늦게 말씀하셨어. 거기에요. 오케이. 김어가 돼요, 김어. 이거 아픈 사람 아니야? 제가 깨야지. 감사합니다. 거의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거미. 화이팅! 어머니 이거 뒷모습이랑 소리만 들으면 참 애매하네요. 자, 하나, 하나, 하나. 어휴, 노딱 먹겠네, 이거. 어우, 렉시, 어우, 렉시. 어우, 노딱 파티다. 아, 나왔다. 제발 많아야 돼, 이거. 어우, 많아요? 여기 제일 많아. 아, 자! 아, 성공했다. 발을 잃었어요, 근데. 와, 진짜 많다. 어헤이. 어휴, 많다. 어휴, 얼음치 다 살려줄게요. 자, 그것도 꺼져서 얼음깨. 어, 꺼져, 꺼져, 꺼져. 자, 여러분, 더 이상 얼음층 없습니다. 보이시죠? 와, 이거 대물 아니에요? 엄청 큰 거예요. 와, 얘 입 봐라, 야, 야. 엄지 빨아. 엄지 좀 빨아봐. 와, 여러분, 그래도 고생한 만큼 제일 많습니다. 다음 거는 더 두꺼울 것 같아요. 망치 가져와야겠네. 급발진. 자, 여러분, 이렇게 다시 설치하고 다음 강망인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속초 중앙시장 가가지고 은혜가 15,000원 주고 사줬거든요.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데 이걸 보는 시청자분들이 록같다는 생각 많이 하실 거고 식사하시다 구역질 많이 하실 겁니다. 언제는 깨끗한 거 보신 적 없잖아요. 저 깨끗한 거 보세요, 여러분. 방금 다 개워내셨대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 여러분, 지금 육지 장가 와가지고 다시랑 끌이 있거든요. 요게 망치보다 깨는 게 훨씬 편해가지고 자, 요 끌 가지고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발가락이 진짜. 헐었어요. 발가락 미쳤죠, 지금. 따가워요. 어머니 얼음이 날개했는데요? 아, 자자 다 부딪혀. 어묵소. 처음엔 재밌었는데. 지금 걔 로또 재미없어. 아, 아 재밌어. 이런 거 좋아. 한 바퀴 돌았지? 어, 멋있어 멋있어. 감히 비경이 그러시면 명랑 같아요. 나 치매식이다. 되겠구나. 병의 나이 저희 34입니다. 뭔가 점점 어머니 표정이 상해지는데. 똥같이 나쁜 그런 걸 이렇게 죽이고 싶어. 어른 깨는 게 이렇게 재밌었다. 스트레스 있는 분들 오세요. 어른 깨는. 죽어. 죽어. 와, 어머니 표정이 진짜 찐이어서 개웃겨요. 자, 끌로 해볼게요. 우와, 너무 무거운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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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망치 주세요. 우와, 진짜 무거운데요, 이거? 야, 좌세, 리발레기, 아, 저. 오른쪽이에요. 어머니 왜 네 번 쳤는데 말씀하세요. 제발 보여라. 어머니 줄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와, 진짜 개힘듭니다. 어머니 이거 혼자서 못 하시겠는데요? 저는 혼자예요, 어떻게든. 와, 진짜요? 직원구함. 아상아 직원 구하. 지금 모래무지. 여기는 두 개 정도밖에 못 볼 것 같아요. 안 봐도 돼요. 앞에 저거 보이지 않아요? 어, 보여요, 보여요. 여기죠, 유도망. 네. 자, 여러분, 이게 진짜 혼자 하시는데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한탄강 성형을 보고 네이버 치시면 밀키트 팔거든요. 어탄 칼국수 출시. 방금 저 뜸들이다 홍보했죠? 네. 시원하게 한번 홍보해주세요. 어탄 칼국수 2인분씩. 택배비 포함 2만원. 아, 죄송합니다. 택배비 포함 2만원? 네. 자, 여러분, 많이 사주셨어요. 진짜 여기 맛 보장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너무 맛있어요. 어, 밑에 보이죠, 여러분? 드디어! 자, 이제 어부님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잡았어요? 네. 아이세요! 고기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절대 없어요. 고기 씨 말랐어요. 씨 말랐어요. 좋아, 많이 나오겠다. 예, 보인다! 왜요? 오, 제가 얼음치요. 아, 그래도 모래무지가 좀 있어요, 이번에. 예. 네. 제가 얼음치요. 와, 진짜 얼음치 많다. 얼음치 파티. 얼 때 많이 나와요. 얼음치가요? 예. 네. 먹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안 되죠. 먹으면 안 되죠. 죄송해요, 추워서 미치겠네.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거북선. 거북선!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멋있어요. 왜요? 무슨 하객지! 어머니, 렉스 모드 한번 해주세요. 어휴, 노딱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 돼!
야, 다 뚫어! 얼음 리발레기들아! 됐습니다. 어, 나왔어요? 네. 어, 멋있다. 아, 김진의 형이었다. 한탕을 한량 찍었습니다, 한량. 와, 얼음 속에서 나온 거 보세요, 이거. 어유, 어유. 얼음칠했기. 아, 그래도, 어, 괜찮아요, 지금. 네, 뭐, 비상했죠. 얼음치면 아니었습니다. 이거 천연기념을 풀어주면 파실 거예요. 무조건 팔아야죠. 자, 여러분, 얼음치 살려줄게요. 자, 가라! 어우, 너무 많다. 이게 조그마한 거는 헷갈릴 수도 있어요, 다른 어종이랑. 그래서 잘 보고 무조건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제일 헷갈려요. 뭐예요? 얼음치. 우와, 못 봤어요, 저는. 참마자 같죠? 와, 참마자 같아. 우와. 벌금 날 뻔했네. 그게 없나요? 없어요. 어, 그, 자, 여러분, 이렇게 다시 설치해두고, 자, 육지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격하라 해야 되는데. 보기만 할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이게 돌격하라가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지금 어분이 영웅놀이에 빠져가지고. 재밌어요. 활 없어요, 활? 돌격하라. 돌격하라! 위에서 보면? 오, 될 것 같아요. 어, 될 것 같아요. 어우, 좀 빡센데요? 어, 돌격하라! 돌격하라! 렉스보드! 와, 개웃기다. 확실히 얼음이 두꺼워요, 어분이. 어, 진짜. 안 될 것 같죠? 안 돼도 괜찮아요. 열받았어요. 그만할까요? 그만하시죠. 자, 여러분, 저기 있어봤자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저거는 나중에 좀 더 모아놓고 어분님이 한 번에 하실 겁니다. 치열했다. 이렇게 끝이 났다. 한량. 조선짱. 조선짱. 자, 여러분, 육지로 바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들고 어부님네로 왔습니다.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저는 진짜 조금만 쉬면 됩니다. 조금만. 임신하셨으니까. 아, 은행 안 먹을까봐. 감사합니다. 꼭지 살아있는 곳이셨네요. 그래서 그래요? 멀쩡해요. 편도선 걸려서 목 부었어. 야, 이거는 종류별 어죽이네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은혜랑 같이 애 나오면. 그 전에. 어, 아유, 애 낳고 오면 안 되겠다. 아, 여기서 먹으면 2세 바로 생기거든요. 땅둥이.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홍보하실 거 있으면은. 밀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물고기들을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미물고기를 제공해주신 우리 어부님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한탄과 청년부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잡아온 이 물고기들 외에 이 녀석들도 잡아왔거든요. 자, 근데 이 녀석들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양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따가 아오한테 특식으로 몇 마리 줘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돌려서 묶어버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미물고기들로 뭘 만들 거냐? 바로 어죽탕국수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이게 어죽이면 어죽이고 어탕국수면 어탕국수 이렇게 딱 되는데 전 요거를 반반 섞을 생각입니다. 밥을 반만 넣고 국수를 반만 넣어가지고 잘 버무려 가져가면 추배를 해보더라고요. 근데 민물고기들이 임산부한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주 맛있게 만들어 놓고 은혜한테 한번 대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은혜가 사실 민물고기로 만든 매운탕 요런 거를 즐겨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왕복 7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어부님과 함께 고생해서 잡아와가지고 요리를 직접 해주는데 요거를 안 먹으면 솔직히 개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먹고 싶다고도 아는데 지금 다 가가지고. 자, 여러분, 근데 은혜가 또 자기 입에 들어갈 건데 얘네들의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은혜가 또 민물고기 도사란 말이에요. 저랑 계속 하면서. 그래가지고 한 마리씩 한번 이름을 얘기해보자. 자, 우선 요 녀석 배가 노란 거 보니까 오오 노랭이. 뭔데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약간 물고기나 새나 닮은 거를 그냥 넣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렇지, 약간 있더라고. 색깔 넣는 경우도 많긴 하지. 어, 그러면 배가 빨간 거 보니까 얼음치? 이게 아주 구린을 소리하고 있네. 얼음치는 천연기념물이야, 임마. 아, 그래? 힌트를 줄게. 내가 어제 은혜 여기 삐었다고 해서 비루쟁이. 아, 지금 기다려. 아직 안 잤어. 아니, 너 뭐라고 하려고 그래서 비루쟁이. 내가 어제 삐었다고 했잖아. 어. 이게 누가 나를 갈긴 느낌이야. 갈견이. 그렇지, 정답. 이게 은혜가 뇌 어디 멀리 기억이 있어요, 글자들이. 맞아, 맞아. 자, 다음 요 녀석 총알. 총알이라는 물고기가 세상에 존재할 것 같아? 힌트 줄게. 모래무지. 네! 나와라 몬스볼! 맞아요! 마찬이. 마치. 마치. 마자용. 마차용? 아니, 미친놈아. 마차니. 아니야. 힌트 다 줄게. 마차야? 야, 너 그게 맞아? 아, 이 참말로 그냥. 그게... 참말. 아니, 핀트를 좀 다른 데다 더 봐. 지금 뭐가 나왔어? 맞아가 많이 나자. 맞아용. 야, 너 그게 맞아? 맞아, 참. 아, 참 맞아. 그렇지.
와, 마장창. 자, 다음. 아, 요거 쉽다. 자, 요 녀석. 모래무지. 오, 어떻게 알았어? 뭔가 모래같이 생겼어. 요것도 쉽다. 자, 요 녀석. 갈견이. 했잖아, 아까. 힌트 줄게. 네 원펀치 쓰리 강냉이 해가지고. 코... 원펀치. 기다려, 아직 그냥. 말을 빠르게 하는 것은. 원쓰리? 대박 지네. 갈견이! 나는 아니 뭐였어? 근무 뭐야? 갈견이를 아까 세 번 얘기했어 지금. 원퍼치리 강냉에서 먼저 피나는 사람이 지는 거다. 피레미! 그렇지! 근데 사실은 여러분 피레미가 아니라 피라미입니다. 아 이거 어렵다 은혜야. 요 녀석입니다 여러분. 쏘가리 애기. 아, 쏘가리 애기 잡으면 철컹철컹합니다. 힌트 간단하게 줄게. 돌고리랑 닮았어. 돌핀이. 아니. 돌고래랑 이름도 닮았고 생긴새도 좀 닮았어. 돌고래? 미친놈이세요 진짜로. 지가 하고 지가 제일 좋아하네. 돌고기! 그렇지! 요거는 너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럭! 기특한 게 뭐냐면은 민물의 우럭이에요. 똑같아요. 하는 행동이 돌에 살고 지나간 물고기 사냥해서 묶고. 근데 이름은 완전 달라. 하다 어제 여기 꺾였잖아. 꺾지! 우와! 어떻게 알았어? 자 마지막 갑니다. 너 이거 나랑 같이 먹기도 했어 심지어. 아! 힌트 줄게. 아, 힌트 줄게. 힌트 먼저 받아. 아 이 동네에 사리 분별 못하는 레키들이 너무 사리 분별 많아.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랑? 그럼 카메라 보고 방에 가서 얘기할래? 동네에 사리 분별 못하는 자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리별. 동사리. 그렇지.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 자 이름 한번 싹 해볼게요. 은혜가 금붕어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니야. 이거 뭐예요? 갈견이. 그렇지. 이거 뭐예요? 3 2 1 마차. 제가 말씀드렸죠? 름붕어라고. 산마자. 그렇지. 자 이거 뭐야? 모래주머니. 아, 모래지기. 거짓말. 너 진짜야? 내가 이런 여자랑 살고 있다고? 모래지기. 아 모래무늬. 모래무지. 어우씨 개웃긴데? 1, 2, 3 이거 하니까 그걸 했을 때 나와야 실력이야. 자 요거 어, 잠깐만. 너무 쉽지? 3, 2, 1. 아 모르겠어. 금붕어. 자 요거 3, 삐, 2. 삐루. 삐루가 또 나온다고? 왜 삐루라고? 삐루같이 생겼어. 아 돌고기. 그렇지. 자 요거 가장 최근 기억이야 여기는. 울어? 아니 3, 2, 1. 아 꺽지 꺽지. 그렇지. 요거 진짜 가장 최근 기억이다. 걘 알지. 뭔데? 3, 2, 1. 우와 진짜로? 동네 사리 보면 못하... 아 나 동사리. 그렇지. 요거 아직 모르지 너? 나 걔 알아. 뭔데? 너가 걔를 설명할 때 힌트로 뭐지? 피나는 거야. 피라냐? 피라미.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근데? 어. 피라냐 이런 거. 어. 여러분 이해. 이 은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말을 원래 이런 식으로 해요. 자 여러분 이제 요 녀석들로 어죽 탕국수를 만들어 먹을 건데 대가리를 떼고 내장을 빼고 비늘을 먼저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민물고기들을 손질할 때 칼보다는 이런 가위로 손질하는 게 더 좋거든요. 대가리를 라삭 사무라이 딱. 그냥 칼로 하면 되지. 자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쓴다고? 아니 봐봐. 자 그래서 대가리 딸려온 내장 다 빼주고 그 다음에 비늘 벗길 때 칼보다 이게 훨씬 빨라 이렇게. 뭔지 알겠지? 그리고 요거를 접은 다음에 칼로 할게. 그냥 칼로 해. 조용히 해. 갈견이. 맞추지 마. 도도도도도도 사사사사사사사사 따준 다음에 민물고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장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내장 막이 있거든요. 이 검은색 보이지? 제가 검은색 막을 제거를 이렇게 해준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비린내가 많이 나요. 비늘이랑 내장 싹 다 뺐으면 지느러미 있죠? 자 여기도 라삭 사무라이. 아래 지느러미도 라삭 사무라이.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어때요? 하고 안에 있는 피 이런 거 싹 다 닦아내주면은 저렇게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오늘 손질은 이게 끝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을 깔끔하게 싹 다 해줬으면 오른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이 지금 팔팔 끓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요 녀석들을 넣으면 되는데 한 마리씩 넣으면서 은혜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름 바로 말해. 하나 둘 셋. 동사리, 참마지, 모래고기, 돌고래. 네. 예. 꺽지. 모래주머니. 오 다 틀려서 렁신아. 처음에 뭐라 그랬어? 몰라.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들어갔는데 사실 바닷물고기랑 다르게 민물고기들은 약간의 흙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내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맛술. 자 요 맛술을 살짝 넣어줄게요. 오. 자 여러분 일단 요 고기를 요렇게 20분 정도 푹 삶아줄게요. 땡. 하나 둘 셋. 푹 끓여줄게요. 아 팔팔 끓여줄게. 왜 네 롯데로 해 지금? 하나 둘 셋. 푹. 근데 삶아지는 동안 놀 수 없습니다. 왜냐면 바로 양념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된장. 어죽에 간이 굉장히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된장을 두 큰술 넣어줄게요. 자 여러분 그리고 다음 재료가 뭐냐면 비법 썼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요 매운탕 양념을 안 넣고 고추장이랑 된장을 섞어서 하는 건데 요 매운탕 양념 넣으면은 훨씬 더 맛있어진다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그거 내 건데. 너 오늘 나가리 껴들지 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씨? 맛이잖아요 그지?
말하지 말라며? 닥쳐 오늘. 자, 그래서 요 양념장 소스를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로르라루. 자, 고춧가루는 한 큰술 크게 털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진단을 한 큰술 크게. 자, 다음은 잡내를 없애줄 랭강 큐브입니다. 자, 요 큐브를 두 개만 딱 들어가면은 잡내 싹 다 제거될 거예요. 퐁당. 자, 그 다음 어떻게 은혜씨 하나 둘 셋. 좋다 좋다. 그렇죠 그렇죠. 도도도도도도. 너무 맛있겠는데? 자, 한번 여러분 찍어 먹어볼게요. 초베르. 아씨, 왜 글로 쓰러져 여기 앞에서. 카메라 들고 가야 되잖아. 어디로 쓰러진 게 좋은데? 웬만하면은 저 뒤에로 쓰러져. 다시 큐.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베르. 더 뒤로 가. 더 뒤로. 더. 됐어. 여보 괜찮아? 너무 맛있어 아주. 나 못하겠어 유튜브. 쭈팍 생겨서 안 돼. 자, 여러분 일단 소스는 너무 맛있습니다. 요건 요 상태로 두고, 근데 여러분 물고기에다가 요 소스만 부어서 먹는 게 어지가 아니라 다른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람자. 떨어뜨리지 마라 삭사무라. 왜? 떨어뜨리다 마다를 안 찍었잖아. 아, 너 진짜 오늘 저희 둘의 과정을 많이 보여주네. 어떻게 영상이 만들어지는지. 빨리 굉장히 다시. 힘들어 보이죠? 다시 해. 붙인 척해. 다시 붙여. 이렇게 해가지고 붙인 척하라고? 자, 한번 해볼게.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무라이. 와! 빠세! 라삭 사무라이, 라삭 사무라이, 라삭 사무라이. 부어봐서? 어. 편집이야, 씨. 너무나 편집하지 말지. 욕 개찰지네. 오래 속였다, 나를. 6년을 속이다니. 이렇게 찰진 욕을 할 줄 아는 여자인 줄 몰랐네. 욕하면 어울리지 마. 괜찮아. 욕하면서 행복했잖아. 그 호르몬이면 된 거야. 들으면 그럼 예쁜 소리로 넣어줘. 원곡 한번 넣고, 그 다음에 예쁜 소리로 넣어줄게. 아니야, 그. 성원아, 그렇게 해줘. 자, 그럼 다음 재료는 바로 랩님. 자, 요 깻잎이 들어가야 풍미가 죽여주잖아요. 탁! 자, 흩날려라, 깻잎. 자, 마지막 재료는 바로 레호바. 그거 뭐. 어쩌라고, 안 잡혀. 저 좀 빨리. 가만있어. 진짜 기다려주는 거 한계가 있어. 요거는 떨어뜨려야 라삭 사무라이 강의 한번 들어갈 거. 여기서 이렇게 되기란 거예요. 떨어뜨려 라삭 사무라이. 그렇게 잘하는 척 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이번에 잘했잖아. 잘했을 때는 아가리 여물고 있어줘. 아니 근데 원래 그렇게 다지는 거야? 작게 들어가는 거야 원래. 좀 이렇게 정리 좀 하고. 너무 은혜야.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살면 안 돼. 쟤는 왜 안 해? 너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가지고 쭈팡이 다 안 좋을까 봐 안 하는 건데? 아니야, 저거 다시 맞춰. 싫은데? 진짜 짜증난다. 싫은데? 소리 질러. 평소처럼 소리 질러. 너의 멋모습을 보여줘봐. 나랑 싸울 때처럼 소리 질러. 내가 언제 소리를 질렀냐, 싸울 때. 내가 6년 동안 싸울 때 소리를 두 번 질렀어. 근데 나는 소리 질렀다 한 번도 없고. 너 있어, 뭔 소리야. 너... 태국에서 있었잖아. 아, 그거 내가 소리 안 질렀잖아. 소리 질렀어, 어떻게 한줄 알아? 어떻게 했는데? 그럼 어쩌라고! 이렇게. 진짜 거짓말이야. 그래서 서로 울었잖아. 서로 울긴 했어요. 왜냐면 난 너무 분했고. 분해서 네가 소리 질렀다니까? 그럼 어떡하라고 하면서 막 눈 불아리면서 막. 말이 없어. 어이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뭐 어이없어서 가짜니까. 진짜니까 다, 얘기 안 하고. 가짜뉴스. 다 가짜뉴스. 은혜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저번에? 네? 갑자기 뭐 하다가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은혜한테 뭘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 은혜야 소쿨이 어디 있어? 이러면 여기 밑에 있어 하고 없었어요 거기. 내가 또 아니 없는데 하고 내가 찾으면 죽여버린다 라고 하니까 항상 내가 찾아야겠다 하고 말을 안 했거든요. 말 안 하고 한참 찾고 있는데 갑자기 은혜가 카메라 했거든요. 성우야 넌 알 거야. 이 영상 그대로 너한테 갔으니까 대답을 해. 내가 언제. 진짜 내가 소름 돋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찾고 있다. 네, 그렇죠. 알지? 뭔데, 더블 해요. 그리고 와가지고, 나 막 여기서 굿하기 시작하더니, 막, 대팔로 막 차고, 얼굴 막 차고, 막. 재밌다. 우리 여기서 재연해볼까? 아니, 내 속에 잘못했어. 대박, 그러는데 맞아. 생선 이렇게 푹 삶았잖아요. 자, 이제 불을 끈 다음에 가지고 옵니다. 아직 가지고 오지 마. 은혜, 혹시 소쿠리, 어딨어? 그 밑에 있거든? 여기 있어? 닫았어? 찾았어? 대답을 해! 자,
여러분, 볼에다가 채반을 올리고 생선 육수와 함께 부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은혜씨? 으깨.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걸로 갈아주는데 사실 이거를 믹서기로 해도 괜찮다고 해요. 근데 아날로그로 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럽다고 합니다. 믹서기로 갈면은 큰 뼈들이 잘게 갈리긴 하는데 가끔 따끔따끔할 경우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은혜가 또 그런 이질감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걸로 으깨줄게요. 자, 여러분, 거의 빠진 만큼 빠졌습니다. 열어봐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진국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 자, 요거를 틀어가지고 바로 냄비티. 그리고 바로 파야. 자, 이제 여기다가 양념장을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자, 아까 준비했던 요 야채들도 싹 다 넣습니다. 랜잎, 로박, 람자. 자, 여러분, 이렇게 팔팔 끓으면 여기다가 밥을 넣어줍니다. 들어가라.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죽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요 소면입니다. 근데 요 소면을 그냥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어죽에서는 그만 껴들라고 잘게 이렇게 뿌려뜨려서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사정없이 이렇게 저어줍니다. 이야. 그러면 20분 정도 더 끓이면 완성되니까 완성될 거 봐요. 라닥라닥. 이야. 우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오! 먹어봐. 넌 처음이지? 응. 자, 불어 먹어. 뜨거워. 불어줄까? 아니. 이런 씹으러. 촉촉. 맛있어. 어죽이라고 하면 약간 생선의 비린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혀 안 나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와, 야. 야, 세총. 너 왜 추베르 안 해? 추베르. 추베르. 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런 맛이 될지 모르겠는데 세총 가득 만큼 맛있어. 그런 거 같다. 너 안 먹어봤자. 여러분, 장난이고 세총 가득 어죽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사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초베르. 왜냐면 이렇게 말하면 어부님이 나한테 아. 돈 주신다고 했거든. 멍해요, 여러분, 멍해요. 이렇게 멍이라고 말해요, 돈 주신다고.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원래 한두 입 먹고 잘 안 먹는 스타일인데 진짜 맛있지? 여러분, 민물고기 혹시 잡으시면 어죽집에서 한번 해드셔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맛 너무 좋아서 쭈빵 맛있죠? 아, 진짜 센스없다. 성대모사 해야지. 아. 쭈빵아 맛있죠? 네, 맛있어요. 니잖아. 아, 맞다, 맞다, 여러분. 아우도 준다고 했었죠? 요 비싼 모래무지 한 마리 해가지고 너 먹을래? 아우야, 그렇지. 아니, 아니, 아직 안 줬어. 입질하지 마, 무서워. 먹어. 옳지. 맛있게 먹어. 출발.